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역선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역선택 방지를 하려고 했다가 내부가 상당히 소란했기 때문에 경선 여론조사 때그 대신 경선 여론조사 때는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하고 어저께 만장일치로 선관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여론조사 때 여당의 지지층도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끝에 한밤에 만장일치로 다시 들어와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어저께 대선 본 경선에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 때 여권 지지층이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보 본선 경쟁력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역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역선택은 허용하지만 그래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는 여권 지지층을 제외하는 설문을 포함한 방안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여권 지지층이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보 본선 경쟁력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서는 여권 지지층을 제외하는 설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붙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방안, 그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이게.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12명이 만장일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경선 때는 여론조사의 50%와 함께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는 겁니다. 회의에 앞서가지고 일부 후보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 발의한다면서 공정경선 서약식에 불참하고 이에 반발한 정 위원장이 사의를 밝혔다가 주위에 강국한 만류로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둘러싼 불길은 잡았지만 여론조사 설문이나 토론의 형식 또 횟수 등을 놓고 또다시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시간 걸친 회의를 열고 본 경선 여론조사 때 후보 전체를 나열하고 지지율을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본선 경쟁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와 양자 가상 대결에서 얻은 지지율을 지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방식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보다 앞선 10월 10일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간에 1대1 가상 대결을 붙이면은 경쟁력이 나오죠. 예를 들면 저쪽에서 이낙연이가 됐다 할 경우는 이낙연과 여기에 윤석열과 1대1 가상대결, 홍준표와 이낙연과 뭐 예를 들면 가상대결, 최재형과 뭐 가상대결, 이런 식으로 가상대결을 붙여보면은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확인해 걸러내지 않더라도 자연히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의도적으로 지지하는 역선택을 그래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합리적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 100%로 진행할 계획이던 1차 컷오프 투표를 국민 여론조사 80% 플러스 책임당원 20%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원안과 소위 역선택 방지 장치를 넣은 중재안을 놓고 선관위의 의견을 들었고 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명 사이에서는 의견이 6대 6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결론을 내지 않자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은 당헌에 따르면 갑오동수일 때는 부결인데 정 위원장이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려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반발하니까 결국은 역선택 방지 장치 도입에 반대해온 홍유 후보 측에서 정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편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의 문제가 이끌어졌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여권 지지자가 자기들에게 수월한 상대 후보를 고르려고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경선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역선택 방지 장치 도입을 캠프가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4일에는 하태경, 안상수, 박찬주 후보와 공동성명까지 내고요. 그래가지고 즉각 경선준비위원 원안을 확정 안 하면 공정경선 서약식에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어저께 참석 안한 분들이 있죠. 유승민과 홍준표. 또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갖다 밀어붙이지 말라고 정 위원장을 압박했던 이 다섯 사람들. 이런 가운데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요구해온 최재형 후보도 이날 밤 어제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이 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멈추기로 했다는 입장을 바꾸고 선관위안을 무조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 위원장은 오전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연달아 생기게 됐고 결국 그 결과 주변의 만류로 정 위원장은 사표를 다시 번의를 했습니다. 후보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면 앞으로 다른 후보도 그러지 않겠냐 하면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중심을 좀 잡아라. 각 후보들에게 좀 고향 정신을 발휘하라. 이런 내용의 뜻을 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거듭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저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그래서 이 대표가 거듭 만류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공정경선 서약식 선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안상수하고 하태경, 유승민, 홍준표 불참했습니다. 서약식에 참석해서 이 대표가 공정경선을 서약한 행사에 빠진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당대표로 뭐 매우 유감이다 뭐 이러면서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논란 끝에 역선택 방지 장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 간 갈등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제 경선 진행 과정에서 또 틀림없이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관측도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좀 시끄럽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후보들이 나중에 후보 단일화할 때또 경선이 끝났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격한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소위 치명적인 이야기라든가 또는 감정의 결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경선의 저의 파상의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막 그렇게 원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을 아끼는 분들은 그렇게 모두 생각하겠죠. 네.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명제를 항상 잊지 말고 상대방에게 어떤 품격과 최소한의 인격과 이런 모든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튼튼한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 그것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그것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며 또 필사의 조건이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이 새벽에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갖고 비록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간에 갈등이 지금 많이 있지만 그것은 금방 봉합될 수 있다. 또 봉합이 된다. 또 단일화가 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그 대선 주자들이 벌였던 그 추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끄집어내고 막 치고받고 막 한 거 봤죠? 그냥 이 뭐 명락대전 하면서 말이죠. 이 제발 야권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의힘. 품격 있게, 품위 있게 경선을 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안 보였으면 소위 인간적인 숙성, 성숙한 모습을 또 대통령으로서의 아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느끼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